예쁜 네일을 하고 보이나요? 자서 카트젤인데 진짜 예뻐. 정다동 주민이 생긴 지 1년여 만에 드디어 방문을 했습니다. 있는데? 아니었어? 요 조개소포가 1번이네. 아, 아니네. 이거 가격 순대로 적혀 있네. 아니, 거의 아니네. 아, 아니네. 내가 했는데 안 하거든요. 크림스프 좋아요. 크림차우도 조금 짜긴 한데 맛있네요. 나중에 이 사람 갈 그렇게 먹자. 시림프 멋있게 예뻐 예뻐. 리스에 처음 와본 아이 잼민이. 서연이가 예쁘게 찍어주겠지. 너의 팔뚝이 나와요. 신규로 안 하고 기관지라고. 이건 신규 없을 것 같아. 왜 마늘빵 맛있어? 근데 왜 약간 짭짤하다고 하는지 알겠네. 왜 고개에 짭짤함? 몰라. 야, 그런 건 내가 몰라. 맞네, 그 조개 짭짤함. 그런 거야? 그, 뭐지? 그잖아, 조개 술국? 뭐라 하지? 조개. 바지락 술집. 바지락 술집. 그 짭짤함? 어. 나는? 누구야? 알아. 여보세요? 이케아 붙었다고. 진짜? 2차 과제 하라. 2차 면접 보라고. 아, 그거는 이제 너 그거는 그 시간 걱정하지. 끝까지 9-6 그거 말고? 어, 아, 어, 8시 반에서 다 왔었는데? 아, 8시에서 5시 반이었는데? 뭐 좋아, 그게. 근데 뭐, 멀어서? 배짜 연봉이. 아, 진짜? 어, 신입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경력 1년으로걸? 아니, 이거 썰어 봐봐. 썰어야 돼. 썰어? 어. 내가 썰어? 어. 나 믿어? 어, 믿어. 이게 감자야? 치즈야? 감자 치즈? 치즈겠지. 오, 맛있겠다. 잘 지는 냄새. 네. 이거 나 주는 거였어? 아니. 내 지금 너 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아, 보여주기. 알았어. 자, 홍창이 간다. 야, 너 이렇게 납작해? 내가 좀 울적해서 너무 내 박주야. 지금 이거 골랐어? 어. 네. 나 또 하나 뿌리만 박았어. 너 뭘로 할래? 나 그냥 너 그냥 키링 줬는데 그게 낫지? 어, 나 이거 좋아. 귀여워. 얘는 왜 안 떴어? 직접 뜬 게 아니야? 이거는 저 그런 거 못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야? 붙인 거야? 본드로? 아, 순간적 삭제로 붙였어. 아, 꾸민 게 아니고 본드 작업. 안 그래도 발렌타인 때 초콜릿이 딱 앞에 진열돼 있더라고. 아, 멍카가 이걸. 10일 날이 설이었고, 그리고 11일 날, 네,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밥 먹고 나서부터 계속 뭘 하고 있냐. 또 케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스케치요. 이거는. 어디 회사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이거는 이케아 과제인데 이케아 가구로 주어진 주제, 주어진 클라이언트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가구 배치를 하는 그런 과제를 받아서 하고 있어요. 내가 이케아 좋아하긴 한데 과제가 8일 오후에 나왔거든요? 근데 12일, 24시까지 제출이더라고요. 그러면 설 연휴를 다 과제에 사용해라. 근데 저는 부산이 왔다 갔다 하면 이틀이란 말이죠. 그래서 힘들어요. 야, 이런 식으로 크게 보여주기는 부끄러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3D랑 평면을 해서 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드보드 작업 같은 거는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여기가 지금 전체가 아이보리인데 이게 또 과제잖아요. 전체 아이보리를 하면 조금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그린 색깔 포인트를 주려고 합니다. 밤 12시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오후 1시 30분입니다. 아니 이게 이케아를 대충 하려 했거든요. 또 하다 보니까 그 욕심이 나지 뭐야? 그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욕심이 나서 지금 수정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것까지만 수정하고 저 내일 아홉 임원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만 수정해야 돼요. 진짜 그만 수정해야 돼서 이것까지만 허탁하고 진짜 그만해야만 해. 경화야 너.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납이 중요시하니까 수납도 많이 넣고 근데 알파람도 나름 예쁘게 만들었다는. 왜 일을 벌리는 걸까? 근데 저 진짜 이제 아홉홈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진짜 저장하고 세이브 저장하고 저 엔스케이프 돌릴 거예요. 아무도 말리지 마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존나. 흘렸어. 짠. 귀요미. 제가 얼굴 나오는 브이로그는 내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돼. 지금 다 있고. 이렇게 제출을 하려고요. 이제 더 이상 잡고 있으면 제가 내일 면접 보는데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밀리다 보니까 지금 최종 면접 많이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면접 시리즈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마스터 면접. 근데 그 마스터 면접 중에서 단계를 잠깐 건너뛰어서 임원 면접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면접은 저희가 뭐 개런도 경험은 시금 공간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디자인 철학을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은 아홉홈 임원 면접,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2월 13일, 지금 설 연휴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보려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8시 반이 조금 넘었고 제가 10시 반 면접이거든요. 좀 가는데 1시간 반은 잡아야 돼서 좀 넉넉히 나가려고 지금 출발하려고 해요. 이것도 레어로 맞나? 아, 프론트로 바지고 얘도 프론트로 자켓이에요. 이 프론트로 자켓 면접용으로 아주 잘 입고 있어요. 지난 면접에는 눈이 왔는데
오늘은 아주 상쾌한 면접 데이. 아큐팬만 사먹었어. 눈이 안 오니까 아주 좋네. 아, 일할 시간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좋습니다. 나도 하기 때문에 저의 순발력을 한번 믿어볼게요. 화이팅! 면접 보고 왔고요. 제 온몸이 소리 들어갔나? 진짜 너무 뻐근해요. 뻐근한 이유가 이 바른 자세로 한 시간 앉아있었거든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으려니까 허리에 힘을 너무 많이 줬는지 허리가 너무 아파요. 여기 어깨랑. 그래서 아홉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면접비 만 원 받았고 레고 아홉 레고 이거 받았습니다. 귀엽네. 기념품도. 제가 10시 반 면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유있게 10시 10분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인테리어 직무에서는 제가 제 1차 면접을 총 6명에서 이제 세 그룹으로 봤는데 2차 임원 면접에 올라온 사람들이 딱 그 세 그룹에서 한 명씩 올라왔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총 3명에서 임원 면접을 봤습니다. 그 인원수가 작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 PI? 프로젝트 분석인가? 근데 PI 부서랑 디자이너 분 한 분이랑 PI 두 명, 디자이너 분 한 분, 그리고 인테리어 세 명 이렇게 해서 여섯 명에서 임원분 두 분이랑 같이 6대 2 면접을 봤습니다. 다섯 명 기준으로 보통 30분 진행한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가 여섯 명이고 또 면접도 마지막 순서였어요. 오전 시간으로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시간 동안 거의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면접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첫 번째는 자기소개. 그래서 외워갔던 거 줄줄줄줄 말하고 질문 지금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1시간도 안 했는데 면접 봤더니 두 번째로는 다양한 부서들 지금 다양한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에가 맞던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아는 식품 업계 트렌드 혹은 먹거리 트렌드 식품에 관련된 트렌드를 말해봐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직무니까 그 공간 인테리어에 맞춰가지고 좀 말을 만들어서 했던 것 같아요. 아 다음 질문은 여기 그 면접 보러 오신 분들이 다 경력이 있었어요. 경력이 있고 인턴 경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인턴이랑 경력이 있는데 뭐 그걸 하면서 자기가 성취한 것들 이런 거를 말을 해보라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꼬리인 질문으로 엄청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지원과 졸업하고 실무를 했다. 실무에서 뭐뭐를 했고 뭐가 부족해서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프리랜서까지 하고 있으면서 뭐 디자인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그러면 동부님이 이렇게 인테리어를 많이 해봤는데 자신 있는 게 뭐냐?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전 다 잘한 데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자기가 성공적으로 기여했던 프로젝트가 뭐냐? 그것도 얘기했고 근데 그 프로젝트를 제가 일부러 최근 거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카페 이름을 따가시는 거예요. 카페 이름이 뭐냐 해서 어디에 있냐고 아직 운영하고 있냐 그런 것까지 물어봐서 만약에 없는 거 말했으면 개별 질문이 인테리어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는데 왜 여기 인하우스로 오고 싶냐 아니면 왜 꼭 식품 먹여야 되냐 뭐 그런 거 물어봐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으러 가볼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지금은 자고 일어났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오랜만에 빨리 일어났고 긴장을 했더니 근데 이제
내일 14일은 이케아 면접이거든요. 그룹 면접으로 진행된다 했고, 과제물을 제출했으니까 뭔가 그거를 발표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케아 면접 보고 왔고 지금 점심을 먹고 왔어요. 이케아 면접설은 제가 천천히 이따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면을 치고 있어요. 슝. 열심히 인면도를 치러 가겠습니다. 머리를 말렸고 오랜만에 앞머리를 잘라보겠어요. 이렇게 생긴 신발 이거 갖고 싶었는데 80% 아까 70% 패밀리 할인이 되었어. 어떤데? 이렇게 뒤에 조그만 것도 있고. 오, 개 귀여워. 짱 귀여워. 얘는 250 시켰어요. 6K 5.5.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진짜 사고 싶었던 신발. 비싸도 못 샀던 거. 오늘은 과 동기 친구랑 동네에 있는 카페 가기로 했어요. 카페 은중동이라는 데인데 새로 생겼길래 가보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춥냐 근데? 갑자기 눈비가 와. 그러면 빠잉. 앞머리는 아주 마음에 들어. 만족. 만났는데 똑같은 표현을. 야. 너무 웃겨. 이거 맞춰지는 거야? 응. 이게 안 보는 게 포인트라던데? 이미 글렀어. 글렀어. 한번 보자. 뭔데? 서서 찍어야 된다. 팔이 너무 길어. 실패. 아 웃겨. 근데 이게 내 거야? 응. 바꿨어 내가. 어, 빠르네. 진짜 웃기다. 염색했어? 뭐예요? 한양 여자대학교 아닙니까? 야 나름 그래도 되게 심하다던 거야. 아 진짜 이거? 너 심하다던 거야. 그래? 심하다고 네가 안 받았나 봐. 내일 약속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지금 렌더링 돌리고 있어요.